자, 사이버펑크 2077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뭐 타케무라를 한번 만나보는 거였죠. 이제 지금 있는 나머지 사이드 퀘스트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대체적으로 다 하기 어려운 퀘스트들이라서 그렇죠. 네. 왜 이렇게 다들 비싸냐 차들이. 아, 근데 또 어차피 이걸 또 사긴 사야 되잖아. 아휴. 자, 이 녀석인가? 우리 타케무라 씨. 갑자기 뜬금없이 날 구해준 사람이었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군. 죽일 듯하다가. 차에서 봤을 때. 네, 안녕하세요. 전혀 가망이 없어 보였거든. 왜 날 도와줬죠? 날 도와준 이유가 뭐야? 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아직도 그렇고. 원하는 게 뭔데요? 나한테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우선 이블린 파커가 어디 있는지부터 말해줘야겠어. 이블린? 갑자기 그건 왜? 이블린은 아라사카 요리노부와 깊은 관계였어. 약점을 알고 있을 거야. 나도 직접 얘기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 집 빼는 걸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거든. 그건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 벌써 튀었다고? 멀리 떠났을 테니까. 이블린을 찾아다닌 거야? 왜 벌써 떠났다고 생각하지? 이블린을 찾아내려고 했지. 하지만 벌써 흔적을 다 지웠는지 못 찾았거든. 이블린이 렐릭을 제거하는 걸 도와줄 거라고 했지. 그럼 기업 소속이라는 뜻인가? 뭐 글쎄 그건 아닐 거야. 그건 아닐 거야. 이유가 뭐지? 기업 놈들이 아무리 아침에 향수를 뿌려대도 점심때쯤에는 사기꾼 냄새가 다시 나거든. 근데 이블린한테는 그런 게 없었어. 의지만 느껴졌지. 그럼 나도 사기꾼 냄새가 나나? 아니, 그것보단 악취가 난다고 해두자. 일단 나부터 살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난 못 도와줘. 낭비할 시간이 없거든. 그러니 보이, 도움이 필요해. 어머, 아라사카 요리노부는 반드시 배륜의 대가를 치러야 돼. 역시 심적으로는 정의를 구현하겠다. 나이트시티에서? 아니, 복수지. 아라사카가 요리노부가 죽였다는 거 알고 있었구나. 요리노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알고 있어. 이제 증거만 있으면 돼. 그 사람들이 용병이 하는 말을 믿을 것 같아? 다른 수가 없어. 게다가 난 여기에 아는 사람도 없지. 쫓기는 도망자 신세라고. 아라사카 경영진 앞에서 요리노부를 고발하라고?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라사카 본사에 가서 요리노부가 페류나라고 말하라는 거야? 사부로를 죽인 놈이라고? 우린 합리적인 이들과 청문회를 열 거야. 중립구역에서. 그 전에 특정한 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지만. 그 새끼들이 날 믿을 것 같아? 그럼 이건 어때? 넌 죽어가고 있어. 게다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도 모르지. 그 집 렐릭이 문제잖아. 아라사카가 만들었고 아라사카만이 알고 있는 기술이라고. 아라사카는 널 쥐도새도 모르게 없앨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간단히 네, 안녕하세요. 살려줄 수도 있어. 그럴 만한 사람을 네 편으로 두면 된다는 얘기야. 정치 같은 거지. 앤더스 헬맨 같은 놈들 말인가? 앤더스 헬맨 같은 놈들 말인가? 그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 이름을 알지? 품실 계획 세울 때 조사했지. 헬맨이 네, 렐릭을 설계했잖아. 틀렸어. 헬맨은 그저 졸개야. 난 더 강력한 인물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아, 그래요? 게다가 앤더스 헬맨은 아라사카를. 저도 조금 프레임이 나아진 것 같은 플라시보 효과를 느끼긴 하는데. 왜 나이트시티 킹들이 다 합친 것보다 경찰이 더 무서워하지?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하나코면 이제 그 사람인데 요리노부 동생이자. 자, 하나코 씨, 처음으로 질문드릴 건
뭐야? 어딜 가나 씨발 스카들이 있네. 이봐, 방금 뭐라고 짓거렸어? 닥쳐! 너 같은 새끼나 족 같은 기업 병신들이 하는 짓을 좋아하는 거야? 야야야! 좋다고? 진정하라고. 다시 말해줘. 야, 여기서 씨, 사고 야, 쳐봤자 좋을 게 없잖아. 그래도 한 놈은 정신머리가 똑바로 박혔네. 에잉. 알았어, 일단 괜히 시선을 끌면 안 되잖아. 괜히 시선 끄는 짓은 안 하는 게 좋잖아. 미안하군. 괜한 짓이었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제안은 고마워. 일단 생각 좀 해보고 연락하든가 할게. 계획을 세우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날 도와준다면 엄청난 보상을 약속하지. 부탁 하나만 할게. 도시를 떠나면 안 돼. 떠나? 내가 왜 떠나겠어? 도와줄 사람을 찾으려면 여기만한 곳이 없다고. 아라사카 전문가 말고 다른 사람 말인가? 찾을 수 없을걸. 방법은 하나뿐이야. 아까 몇 명 있다고 했잖아. 야, 아무튼 이블린 파커한테 한번 걸어보자고. 운이 좋으면 이블린을 찾을 수 있겠지. 이블린이 정말 널 도울 수 있었다면 진작에 도와줬겠지. 도둑끼리의 의리라는 거 들어봤어? 그래, 아이러니하지. 도둑이 의리라니. 의리는 정의로운 사람이나 가지고 있지. 요리노부 귀가 간질간질하겠네. 이블린은 널 도울 생각이 없을 거야. 나라면 그 시간에 다른 방법을 찾겠어. 어휴, 타케무라 씨. 자, 일단 렐릭 엔지니어라면 분명 뭔가 알고 있을 거야. 앤더스 헬멧. 그 인간이 렐릭을 만들었으니까 제거하는 방법도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아라사카와 다시 싸우게 된다면 뭐 상관없어. 오래전에 회사에서 도망쳤어. 나도 오랫동안 헬멧을 찾아다녔지. 사라졌다고? 하지만 뭐라고 해야 할까.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어. 도망쳐? 다른 데서 빼간 거야? 도망쳐? 어디로? 다른 기업이 빼간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혼자 움직인 것 같아. 꼼꼼한 사람이라 미리 계획해놓고 흔적까지 다 없앤 것 같았지. 어디 짐작 가는 데 있어? 아니. 아, 헬멧은 왜 찾아다녔는데? 헬멧을 왜 찾아다닌 건데? 요리노부의 계획을 회장님께 경고했던 사람이거든. 둘 다 잘 아는 사람이니까 중요한 증인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지. 기업의 쥐새끼들은 꼬리만 잡혀도 나불대니까. 며칠간 여기저기 정보를 모아봤는데 애프터라이프? 결국 한 곳으로 연결되더군. 애프터라이프라는 클럽이었어. 하지만 픽서의 여왕에게 로그 쫓겨났어. 로그 말이야. 널 기업 요원이라 생각했나봐. 널 기업 따까리로 봤나? 아니, 내가 사부로님을 죽였다고 하더군. 로그는 아는 게 많아.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거기로 흘러들어가니까 헬멧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있어. 행운을 빌지. 까다롭고 비싸게 구는 데다 예의도 없더군. 난 이제 가보는 게 좋겠어. 어, 잠깐, 피자는 한 조각 하고 가라. 헬멧을 찾든 근데 맛있어 보이는데. 맛있나? 도와줄 만한 사람들에게 연락 좀 해봐야겠어. 아라사카 내부에 내 사람들이 준비되면 연락하도록 하지. 그럼 그때 보자고.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헬멧을 찾으면 나도 알려줘. 그 인간한테 볼 일이 좀 남았으니까. 그렇다네요. 어, 잠깐, 조니. 냉동만두랑 쓰레기나 팔고 나이트 시티는 여전하구만. 여전히 아라사카의 독재는 계속되고 세계는 개판으로 무너지고 있고 로그가 살아있는 거. 아, 근데 다행이네. 이거 조닉 형이 조닉 형 같지 않아. 어, 이럴 수가. 이제 친구하자는 거야? 씨발 뻔뻔한 새끼. 처음에 날 죽이려 들더니 이제 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친구라도 하자고? 나랑 얘기할 땐 소리 지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이런.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졸라 많이 생각해봤거든? 근데 네가 안 죽는 게 낫겠더라. 닥쳐, 이 씨발 새끼야! 나도 힘들거든?
넌 쓰레기장에서 깨어났지만 난 네 머릿속에서 깨어났어. 네 기억이 네, 안녕하세요. 생각 때문에 졸라 복잡해. 비긴 셈 치자.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조닉 형 모델링이 왜 이래? 시작해볼까? 우린 원래 존잘남인데 우리 조닉 형 아는 사이거든. 날 돕겠다고? 웃기고 있네. 넌 옛날 크리스마스 유령 같은 거야 병신아. 네 친구들은 벌써 다 돼지거나 늙어서 기억도 못할걸? 나는 전설이 됐거든. 절대 못 잊지. 그럼 로그한테 가서 이럴까? 안녕! 내 대가리에 말하는 종양이 있는데 그 새끼가 네 친구인 조은이라네. 로그라면 이해할 거야. 네가 네 아빠 불알에서 꿈을 거릴 때부터 어머. 별 개소리를 다 듣고 살아온 애거든. 네 기억에서 봤으니까 닥쳐. 역겨운 새끼. 내 말이라면 로그도 믿고 도와줄 거야. 애프터라이프로. 어 잠깐만. 그거 겨털 아 아니 겨 아 그 어 어 우리는 개뿔. 우린 개뿔. 바텐더? 안 되네. 자, 무의식적인 사람. 저거 봐. 아이씨, 뭐야? 또 뭐야, 이거? 야, 이것 좀 봐. 이거 너도 보이지? 이게 뭐야? 지금 내가 헛것을 보고 있는 건가? 그 머리카락 특이하네. 걔 누구지? 주디? 미스티? 미스티? 빅터한테 신경 오류인지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둘 다 물어봐야 하나? 저 언덕 위의 강대. 어허! 으이! 아으 아흐! 아흐! 야하! 작 같은 수집 퀘스트라니. 아, 이런. 자 일단 주니한테 먼저 한번 전화를 해봅시다. 좀! 아이 좀 진짜. 라고 하기 전엔 미스티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구만. 기대어봐 미스티야. 중역들과 지도자들은 지배하고 통제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이들은 인간이 아니다. 뭐? 예, 똑같은 말 또 반복하네. 이거. 파충류 인간. 그 차갑고 푸른 눈을 보면 안다. 완전 기름 모른자. 북극 빙하에 수백 년 전에 살던 그놈들이다. 인간의 탈 속에 진정한 얼굴을 숨기고 있어. 두 얼굴의 뱀. 인류의 억압자. 콘텐츠 렌즈를 끼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티나는 거면 그냥 안구를 이식하지 않을까? 아니면 콘택트 렌즈를 끼든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파충류라니까. 신경계가 인간용 기계 시체와 맞지 않는다고. 그럼 지들 리포닥한테 만들라고 하면 되잖아. 놈들이 안 해봤을 것 같나? 이놈들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궁금한가? 북극이라며? 아까 얘기했어. 현재 놈들은 남극의 눈과 얼음 아래 숨어있다. 우리로부터 선택된 피조물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움직이고 있지. 수백만 년 전 놈들은 공룡에서 진화하여 인류 최초의 진화한 지능을 가진 종족이 되었다. 이들의 창조주가 누구냐고? 그들의 주인은 알파 센타우리의 과학자들이다. 아, 또 이거 알파 센타우리야 그놈의? 너 아는 얼굴이군. 자주 보이던데 눈을 보니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 아이, 아장 끝났니? 내가 과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조금만 기부하지 않겠나? 너한테 기부 이미 한 100달러 했을 텐데. 100유로 달러. 자, 더 줄게. 조은이라 네 돈으로 나이트시티를 일깨워. 성금 감사하네. 처음부터 마음속에 진실의 사도가 있음을 알아봤다니까. 흉내 패고 싶다. 전파는 진실을 담는다. 귀 있는 자는 듣고 눈 있는 자는 보라. 자 미스티. 야 시내에서 이상한 이미지를 봤어. 거리에서 이상한 이미지를 봤어. 네 분야 같길래. 그래 자. 편할 대로 해.
어, 편할 대로 해. 자, 빅터. 야, 빅터야. 자, 이상한 벽화를 하나 발견했는데. 웃지 말고 잘 들어. 시내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 벽화 같은 건데 진짜로 존재할 리가 없는 거였어. 어, 그거 기로시 화면 튄 거야. 봐줄게. 아니, 화면 튄 거라기에는 이미지가 너무 복잡해. 무슨 그림 같았다고. 그러면 바이오 칩 문제겠네. 뇌가 데이터 과부하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지. 칩이 피질에 접근했거나. 해결해 줄 수 있어? 아니, 칩을 없앨 방법을 찾는 게 나을 거야. 어허, 그렇단 말인가. 어이 빅터야, 온 김에 칩 너 나 그거 좀 하자. 임플란트를 좀 바꿀까? 임플란트 좀 봐. 아, 이게 운영체제를 바꿔야 이제 비싸잖아. 신청. 다리. 어, 45,000원이야 더블 점프가? 야, 인간적으로 너무 비싼 거 아니니? 아무리 그래도. 딴딴. 그렇게 나는 거지가 되었다. 또 아니면 그것이 거지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어, 뭐야, 차 어디에? 차 수리된 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완전 뜬금없이? 그냥 뜬금없이? 개 뜬금없이? 자, 반가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저번 사고에서 파손된 차량의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차량은 현재 차고에 있으면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앞으로 계속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박살낸 차가 아니었잖아 애초에. 거참. 그럼 마저 얘기할까? 아, 볼일 다 봤어? 스캔했어. 한번 봐봐. 타로카드 메이저 아르카눔. 넌 초월자가 보낸 신호를 본 거야. 아, 초월자든 뭐든 할 말 있으면 똑바로 하라 그래. 초월자든 뭐든 말 좀 직접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이 세상은 허상의 미로야. 빛이 우리를 가두고 있는 속세의 창살을 뚫고 들어오기란 쉽지 않다고. 그래, 다 좋은데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는 존재가 보낸 의미 불명의 신호를 갖고 뭘 어쩌라는 거야? 나라면 이미지를 더 찾아보겠어. 그 카드는 길을 의미하니까 그 길을 따라가 봐. 찾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찾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더군다나 한두 개도 아니고 스무 개나 되는데. 이미지를 더 찾아봐. 그걸 찾은 장소와 연관이 있을 거야. 진짜. 눈에 보이는 걸 생각해 봐. 이미지가 네가 진실을 찾게 도와주려는 것 같거든. 지금은 진실 찾기 같은 걸 할 시간이 없는데.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선택할 때가 오고 있어. 그때를 위해서 해두는 게 좋을 거야. 알았어. 썩 내키진 않지만 해보자. 찾은 걸 해석해 줄 테니까. 자, 시내의 타로 그래피티를 전부 한두 개도 아니고 전부 찾으세요. 전부 다. 아주 거지 같네요. 어, 진짜 이거 2단 점프는 있어야 돼. 갈 것 같은데. 이게를 믿냐? 아, 안 되겠다. 나중에 다시 옵시다, 여기. 아, 근데 2단 점프가 4만 원 넘는데. 어쩌냐?
어디 돈 많이 벌 수 있을 만한 데가 없나? 일단은 뭐 보조 임무 좀 해보는 수밖에. 콩고 뭘 제작을 하고 싶어도 스나이퍼 라이플 더블 배럴 파워 샷건 파워 리볼버 노바 맥스닥 제작도 많이 해두면 경험치가 올라가긴 하니까 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검은 유니콘은 지금 있는 아 카타나에서 부품 모아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는 거구나. 이건 또 그렇군요.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짜증나긴 하네요. 뜬뜬 핑 안구젤 부팅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겠고 자 무기는 157 장비 죽음의 무도 크롭스넥 스웨터 코테친 노류 슈코트 야 이게 옵션 방어력이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12.8899 이게 그러면 이제 5.6656이면 몰라겠어. 짜잔 구글 어 16레벨 특수 붕대요. 이 옷 세트도 원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말고 어디로 가버린 것인가. 신발 스태미너 소모력 5% 감소 여기 특정 미션에서만 입을 수 있는 그게 또 있나봐요 아이템이. 그렇게 밖에는 생각하기 힘든 방어력이냐 피해량이냐
이걸로 바꾸자. 뒤져뒀다. 아 근데 3%가 사실 많은 것 같으면 사실 그렇게 크지 크게 막 그렇지 않은 거라서 좀 미안해요. 자 뭔가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떡하지? 지원을 부를까? 어 잠깐만. 다음에 안으로 끌고 들어가. 내가 모르겠다. 왜? 아니야 잠깐만. 자, 타로 카드 여체. ¡Qué maldita sea! ¿Quieres pelear? 아, 이 안에서 받는 퀘스트였구나. 옆에 있다 괜히 피해보기 싫다고. 안녕. 안녕. 들어가. 저기 죄송한데 이거는 좀 나중에 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나 이거 받으러 온 건데 이게 아니라 이거 받으러 온 건데요. 아니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당신 때문이야. 저기요? 당신도 알잖아. 난 당신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해. 저기 저 이거 야 이 쉣. 진짜 개년이야. 아이 진짜. 저 그냥 이거 일하나 할 생각 있어? 어 있어. 무슨 일인데? 괜찮은 일이야. 화물 배달이지. 빠르고 조용히 옮겨주기만 하면 돼. 어때? 계속 말해봐. 말해봐. 간단해. 가북 해안가로 가서 물건을 챙긴 후 나한테 연락해. 그럼 배달 장소를 알려주지. 정말 쉬운 거야. 그래 알았어. 나 돈 많이 벌어야 되거든. 돈 얘기가 빠졌네. 걱정 마. 수입산 면세품으로 특별히 챙겨줄 테니. 세금도 설명도 면제금. 그래도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야? 간단한 일인데 대가는 부하잖아. 간단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문제 아니냐? 좋아할게. 그래 좋아할게. 네가 받아들일 줄 알았어. 가부키 해안가로 가서 이래는 없다라고 적힌 냉장고를 찾으면 돼. 냉장고를 찾으면 안 해둔 걸 챙기고 나한테 전화해. 그 다음 일을 알려줘. 아, 뭐 한번 볼게. 저기 로그씨 죄송합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데니스 크랜. 자 최고의 의사. 자, 어쨌든 오랜만에 다시 그래 되살아난 마이칼. 아, 그리웠다 마이칼. 네가 그리웠어. 그렇게 좋은 차도 아니고 뭣도 아니지만 그래도 난 네가 그리웠단다. 더 막 달아줄게. 아주 막 달아줄 거야. 잠깐만.
가나 우효 가 타나 타 라떼는 말이야. 자, 보내지 않는 메시지. 저 중요한 얘기인데 종말이 가까이 왔어. 뭔 개소리야. 패러독스 박사의 말 잘 들어. 궤도상의 인공도시를 만들고 직접 회로에 인간의 정신을 다운로드하고 전지적능한 AI의 코드까지 짜는데 그깟 독감 백시가나 못 만든다고? 왜 그런 줄 알아? 기업은 자연을 파괴하길 원해. 뭔 소리야 이거. 아니 이거 뭐 약간 안티 백신 그거 하는 사람들 돌려가는 건가? 그거 가 타나 가나 가나 타나 타나 가 타타 타나 좀 이따 보자잉. 자, V시체가 겪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델라메인의 각 차량에는 코어와의 연결이 파손된 위기 상황에서 차량의 자율 운행을 담당하는 간이 AI 코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 분석이 정확하다면 이 AI 코어가 델라메인 네트워크에서 분리되어 자율 AI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원인인지 파악 중입니다. 차한테 자의식이 생겼다고? 딴딴딴. 타나 들어와 가 타나 또 나와 들어와 이 새끼야. 들어오라고. 가 타나 대체 거기요. 자. 야 아이템 메시지 보상 오카다 미치코
에디가 돈을 놔줄 만한 곳을 찾았어. 자프랑 보거나 마모를 보낸다. 첨파일, 돈 때문에 시끄럽게 싸우지 말고 공평하게 나눠. 제발 도와주세요. 선한 사마리의 인에게 제발 도와주세요. 자, 수술을 하고 싶대. 뭐야, 구걸메일이야? 뭔가 이제 또 퀘스트 하나 받았네. 뭐 CDPR이 스토리텔링 잘 하는 거야. 뭐 항상 그거 하는 일이고. 네, 항상 뭐 그걸로 뭐 코티까지 먹었던 애들인데. 뭐. 아무도 스토리가 이제 안 좋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 이 게임의 문제는 최적화와 버그와 가장 중요한 거. 오픈월드 게임인데 약간 오픈월드스럽지 않은 느낌. 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 유비소프트 오픈월드가 생각나는 오픈월드라는 거.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펑은 약간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아. 어이구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기다리고 계셨네. 이거 화물 운전 하시는 분이 좀 기다리기 쉽지 않을 텐데.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요? 아직 초반이에요. 저 아시잖아요. 사이드 퀘스트 이거 저거 보이는 족족 다 하는 거. 저기 죄송한데 길이 왜 이따 곳인가요? 왜? 간단한 의뢰가 들어왔어. 열심히 사는 서민들 등쳐먹는 새끼가 있는데 네가 좀 죽여줘야겠어. 이 공공의 적의 이름은 블레이크야. 미꾸라지 같은 씹새끼지. 그놈 신상이랑 행적은 첨부해놨어. 알았다. 자, 청부살인 블레이크 크로이. 오말리 플레이스 스트리트의 아오바. 가부키에서 협박은 일상이야. 블레이크 같은 사기꾼이 희생자를 낚아치는 동안에도 잡새들은 못 번쩍하지. 자, 알았어. 다 죽이라고. 갚을 수 없는 빚, 괜찮아 보이는 금전. 전형적인 빚쟁이구만. 빚쟁이 양아치구만. 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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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 자, 벤 아라지아 엔사 스쿼치. 침투 프로토콜 경험치를 위해 한번 해주죠. 네. 오오비디오. 아아아아 미안. 잠깐 왜 이게. 그래서 그럼 그냥 병신처럼 상어가 나타났다. 아무것도 하지 마. 돈 생각은 해본 적도 없는 것처럼. 아예 돈이 목적이 아닌 것처럼 행동해. 네가 블레이크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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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 힘내라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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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아자 가 타나 타나 가 타나 타나 가가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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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타나 가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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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죽고 또 이 새끼야. 자, 블레이크 앤 팀 우트리. 비켜.
자, 나이트시티 나이트라이프 술춤 유흥 라이엇? 메시지 빛 로즈와 블레이크 크로이 농담이겠지? 난 너한테 한 푼도 안 빌렸잖아. 빌릴 수 있다고 물어보기만 하고 빌리지 않았어. 와, 돈을 안 빌렸는데 이제 돈 빌리라고 그 빌려갔다고 아무튼 뭐 그거 한 거야? 협박한 거야? 내 사랑스러운 채무자 목록 아담 앨런 로조 왕 제임스 피어스 릴리 밀지 너 아주 못된 놈이구만 이거.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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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타나 타나 이거 뭐야 이걸 맞췄다고? 고통 조절기와 사망률 꼭 싸워야 되냐 이거까지 네 안녕하세요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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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흐
이씨 가타나 다나 가타나 가타나 다나 어딨냐? 어 잠깐 여기 거기 아니야? 예전에 그거 그걸로 싸웠던 거기 같은데 여기 어딘지 알 것 같아 알 건 같은데 그닥 문제가 있었는데 네가 처리해줬어 나도 만족했고 의뢰인은 더 만족했지 잘했어 부인 의뢰 완료야 오케이 뭐? 다다다다다 네대고요 레벨업했어 아니 특성 포인트 레벨업했어요 둥기가 사상자 발견. 빌. 뭐지? 이 근처는 맞는데 이쪽으로 가는 길이 없네. 는 이쪽이군요.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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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나 다나.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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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옥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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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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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아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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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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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테 죽을 뻔했잖아. 에헤, 네가 싸움 그렇게 돼 나도 잘해 이 새끼야. 아다다다.
이거냐? 아카이오니 히타늄 부스트 니트 명가 패턴을 적응한 복합 안감 조끼 램 졸트 오카다 미치코 이누이 카즈 유로 달러 어유 딴딴딴 어어어 방어력이 어 아니야 됐어 스마트 기능이 있는 피스톨이긴 한데 얘네가 이 사이버 펑크에 검객이 되어주겠다. 왓슨 납품용 물건. 당첨되셨습니다. 그놈의 경품 진짜 스팸 메일은 꼭 있다 진짜 무조건 있네 거의. 찍어야 되는데 버그요? 버그 뭐 그냥 뭐 나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막 심각한 버그는 걸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자잘한 이제 뭐 갑자기 튀어나온다던가 뭐 이런 거라서 넘버원 언덕 위 강대 아 이거였구나 어 이거였던 것 같아 내가 받았던 게 거기서 물건 픽업해가지고 이제 그거 하는 거였어 근데 이제 어 맞네 이거 맞네요 지금 이 퀘스트 때문에 여기 왔는데 딴 거 하느라 정신 팔려가지고 아까 그놈들 잡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자 또 나의 칼이 울고 있다 얼마든지 나와라 나의 검은 유니콘은 그래 지옥 참마도가 울부짖고 있다고 울어라 나의 지옥 참마도 어이 아 그건 아닌데 근접이 은근히 이제 또 이제 위치랑 이것만 잘 잡으면 괜찮더라고 괜찮더라고요 상당히
데미지도 일단 기본으로 주는 특전 무기가 그게 좀 세가지고 그런가. 자, 미래는 없다는 그래피티 이건가? 어! 뭐야? 사람 시체가 아닌 사람 상태는 시체. 엉망이지만 사람 살아있네. 데니스가 뭐라 짓거리는지 볼까. 자, 데니스와 대화하십시오. 아, 상황은 어때? 물건은 찾았어? 야, 그 물건이 사람이란 말은 해주지 그랬어. 그 물건이 사람이란 말은 미리 했어야지. 하나 배달할 거였으면 우체국에 맡겼겠지. 대충 좀 넘어가. 그래서 누군데? 주 멕시코 대사다. 여 명크게 도착해. 엄청 중요하지. 준비해놨어. 대사를 트렁크에 태워서 노스 사이드로 가. 주소는 GPS에 있어. 그래. 하나 더. 타이거 놈들을 조심해. 눈에 불을 켜고 네 새로운 동료를 노릴 테니까. 잠깐만 뭐? 십새끼가 끊었네. 띡대끼. 자, 신체를 차로 옮기십시오. 아, 잠깐만. 아, 잠깐.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진짜. 숨고를 타이밍은 줘야지, 미친놈아. 일렬로 들어와. 일렬 종대 외쳐 모여. 외쳐 들어와. 외쳐 들어오랬지, 새끼야! 내가 바로 카타나! 비카타나맨이다, 이 새끼야. 또 나와. 또 들어와, 씨. 우리 스마트건으로 지랄이야! 카타나! 카타나! 자, 회복! 카타나! 들어와, 이 띠깨끼들아. 니가 어려움 난이도든 어려움 난이도가 아니든 상관없어. 그런 건 나한테 걸리면 죽는다는 것뿐. 뭔가 폴아웃과 워치독스를 합쳐놓은 느낌이랄까? 하면 할수록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정작 토도로키 하와와는 뭐야, 뭔 소리야. 정작 그건 나오지도 않고 있는데. 스콰이림이나 뭐 폴아웃에 신작 소식도 없고. 나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형처럼 한번 진짜 돈 많았으면 내가 베네스다 사고 싶었다. 과연 아직 지금 진짜 스카이림 6 만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로고만 띄워놓고 그냥 놀고 있는 건지. 네가 자신을 억압하기를 그칠 때 기업의 억압도 그칠 것이다. 뭔 소리야 또. 더 나오지 마라. 차를 이렇게 뭐 멀리 내놨어. 근처에 있어야지 될 거면. 씨. 자, 이 차로 옮깁시다. 트렁크에 넣읍시다. 띠용. 탑승.
작업 끝냈어. 끝났어. 어? 칼인가 이거? 완벽하게 했네. 상태는 좀 어때 하루요시? 데니스 덕분에 살았어. 사람이 급하면 그럴 수도 있지.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아 돌아왔네.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내 돈 내놔. 감동적인 재회이긴 한데 내 돈은 언제 주지? 알아. 여기 아니 돈을 달라고. 나 돈 부족해가지고 지금 사이드 퀘스트 하고 있는데 돈을 달... 자 스칼펠. 당신 어디 출신이야? 당신 어디 출신이야? 세계 최고 뇌전문의 재능 뛰어나. 뭐래? 아하. 자, 호랑이 코털 뽑기. 자, BAD가 연락했더라. 이 친구들은 짧은 닉네임과 간단한 의뢰를 좋아하니까. 나도 다른 잡설은 그만두고 본론으로 넘어갈게. 타이거 클로? 메가 빌딩 엘리베이터? 뜬금없이. 이거 답장이 왔나? 얘기 전화 가능? 어씨 이럴 수가. 날 차단한 거야 아니면 핸드폰을 꺼놓은 거야? 아니요 지금 이 칼이 더 좋을걸요? 지금 쓰는 칼이. 어 이게 전기 피해가 있긴 한데. 아니 이볼린 나 자기 필요할 땐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돼 있으면서 이제 이제 와서. 자 지하 5층 서버시. 어 지금 저장 못해? Mr. Stud, all night, every day. Don't be soft. Upgrade now. 또 나의 지옥 참모드가 울부짖을 땐가. 그렇지. 침투 프로토콜. 이렇게 욕을 많이 해. 어? 욕하면 안 돼. 그렇게 자꾸 욕을 하기 때문에 내가 참교육 해줄게. 물론 나도 욕을 하지만 그래 나도 욕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안 돼.
어 근데 이거 잠깐 거기 존나 똥똥이잖아 오래 있었어?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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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놈 죽인다 죽여봐라 이 새끼야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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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쳐 아자 아자 쳐 고 고 열기 뭐야 넌 또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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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뭐 어제부터 아 그제부터 11 하고 있습니다 네 열어 퍼스트넷의 몰라. 이전에 나왔던 거 아닌가 이거? 사용부터 일단 하자. 네트워크 밖에 안 되네. 자 머리어 설치. 자 이제 서버룸을 떠나십시오. 누구 나오냐 누가? 나와봐 들어와 얼마든지 나의 성금이 울부짖고 있다니까 지옥참마도가 잘한 것이 잘했어 보이. 오케이. 특성 포인트. 아니 근데 왜 칼이 아니라 둔기 능력이 올라가는 거지? 어째서? 칼은 그냥 칼은 은신이나 냉혈 쪽에 있나? 카타나는? 카타나 패시브는? 알 수가 없네. 아 여기구나 블레이드
한주 대기 중. 아 이게 그 환조는 한조, 행조는 활이지. 그래. 자 민중의 지팡이. 특전 수치는 초기화하는 아이템을 파는데 10만원 정도라 가지고 비싸대요. 그래가지고 그 캐릭터 수치는 아마 네 특성은 난 못하는데 특정 포인트는 초기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대요. 특성 포인트 초기화는 모르겠네요. 나중에 아이템이 있을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왜 우리 동네에 쥐가 생겼어? 쥐는 어디에나 있지 않냐고? 아, 아. 이 쥐 새끼들은 사람만 해. 타이거 클로랑 똑같이 생겼거든. 그 중에 최악은 켄모치 타키라는 년이야. 나 대신 그년 좀 처리해줘. 어때? 자세한 건 첨부했어. 알았어. 이번엔 또 켄모치 타키. 아니 잠깐 얼굴이 머리 스타일이 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 들었어? 왜? 또 마누라 팻대? 뭐야? 아니, 남편을 죽었어. 설마? 남편을 죽였대. 어잉? 잠깐 왜? 와 왜? 파친코 기계에 다가가라며. 그 파친코 기계가 싸워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 자 오늘도 무사히 나이트 시티 깬다. 그놈 여기 있어. 여기 있지 이 새끼야. 어 잠깐 그 겸사겸사 의뢰도 끝냈네. 어디 도망갈라 그래. 타이거 클로가 하나 줄었어. 문제 해결 능력이 대단해 보이. 의뢰 완료야. 아 근접만 올리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 뭐 어떻게 되겠죠. 데인자라스 티타니아 연대기. 근접 위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지. 근접만 올리는 건 아니야 지금.
아무튼 경찰서 은닉초로 가다 또 오만 대로 빠져버리고 말아. 아 빨리 검은 유니콘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제발 업그레이드 하게 해줘. 하지만 부품이 부족해서 안되겠지. 제발. 깔아버려 깔아버려 샤코도 깔아버려. 이거 또 뭐야? 아 이 개조부품을 못 되지 그러고 보니까. 아 이게 좀 아쉽네. 이러다가 한국 음악도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뭐야? 자, 체력 부스터. 텅스텐 장신을 적용한 퍼플 드래곤 네오키치 머슬 탱크탑. 왜 이렇게 복잡해? 말이 많아 이거. 자, 범죄 신고. 두 안이네 4달러 보고 아직 못 받았어. 얘기 좀 하지. 중요한 일이야. 올드 후렌. 무슨 일인데? 우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아니 나 메인스토리 아직 진행도 안 했는데 벌써 연락하면 어떡하냐. 다 케무라씨 나라사카의 동료와 연락이 닿았어. 케무라씨 지금 나이트시티에 와있다고 해. 대단한 인사들과 연줄이 있는 친구야. 아 있어요. 두안이네 4달러 버그라고 있긴 있더라고. 그게 어디있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도움이 되는데. 함께 만나보는 건 어때? 너랑 나랑 그 친구까지. 그 친구한테도 곰백키 플라자 사건의 진상을 말해줬으면 한다. 아마 덥석 믿지는 않겠지만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하겠지. 알았어. 어디서 만나는데? 그래? 언제 어디서 만나는데? 사이드 퀘스트 조금만 하고 갈게. 해가 진 후에 정확한 위치는 전송해줄게. 그럼 거기서 보지. 어디 손을 대? 자, 밤이 되면 마을에서 다섯 번째 대나무 다음에 있는 여우굴에서 여우가 나와 사냥을 시작한다. 여우는 무릉동에서 목을 축인다. 네 도착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벚꽃나무 그늘에 몸을 숨긴다. 여우는 조심스럽다. 물에 독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야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만 죽음에 중2병에 소름 끼치겠다 이 새끼야. 뭐라고 이 병신이? 모습을 보일 거라는 또 뭐야? 이해했다 고로 또 보자.
GDPR이 스트리머의 신화적인 회사이긴 한 것 같아요. 나도 생각이 있어. 이렇게 나온다니.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해? 아니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여기구만. 아자아자아자아자아자아자아자아자 자, 리로드 할 때 아자아자아자아자아자 내가 바로 경찰 대신에 공권력을 수행하는 정의의 사도는 아니고 아무튼 뭐 그런 사람이야. 그런 어비스참 무언가야. 알았어? 깝치지 말라고. 딴딴딴딴. 뭐 위치와 각도와 상황과 상황을 잘 한다면 허허벌판에서는. 근데 솔직히 이 게임이 허허벌판이 이렇게 쓸까 싶어. 허허벌판에서 싸워도 이제 내가 보기에는 싸우는 게 불가능한 게임이다. 허허벌판에서 이벤트가 아닌 이상 어디든 은혼패할 곳은 있으니까. 은혼패 없으면 총을 들고도 이제 전투가 성립이 안 되는 게임이잖아.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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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마상에 마상에 세상에 세상에 세상 세상 마상에 선장 마이크. 물건 암호는 2328. 범죄 신고 위험한 흐름. NCPD 임무 완료. 이 NCPD 임무가 이거랑 연동이 되더라. 그러니까 사이드 퀘스트랑 연동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흠흠흠. 뜬뜬뜬. 노사이드. 아유.
왜 이러니 얘들아. 왜 이렇게 진짜 고담 시티냐? 뭐 하면 자, 회복 뿅. 하면 자자 아자 에 아자 자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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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가 내 목숨을 구했어. 고마워. 어, 알았어. 고마워. 어제 나도 별로 구하고 싶진 않은데 눈에 띄면 안 할 수가 없다. 인간이, 난 그런 인간이니까. 경찰이요? 나한테만 매우 과학한 경찰이 있어요. 내가 얘들이 지랄할 땐 절대 참 안 나오면서 내가 이제 시민들한테 지랄하면 나와가지고 날 참교육하는 무서운 친구들이 있죠. 개 무서워 진짜. 개 양아치라니까. 그냥 양아치 아니죠. 완전 생양아치죠. 이 동시에 경찰은 있지만 문제점은 나한테만 차갑다는 거. 나한테만 말도 안 될 정도로 차갑다는 거. 에이, 부인! 내 말 들려? 잘 들리니까 소리 지르지 마. 뭔데? 대회를 열 거야. 사격 대회. 상품도 있어. 여기 사격장에서. 웬일로 멀쩡한 소리를 하네? 어때? 할래? 그럼 뭐. 그럼. 낄게. 언젠데? 지금 당장. 기다릴게. 거기서 보자고. 그래요. 알았어요. 일단 더티 프레드의 보관함 먼저 털고 갈게요. 2단 점프 필요한가? 아니야, 없어도 갈 수 있을 거야. 아니 세상에, 너 엄청나구나. 너 좀 알려줘. 어떻게 그렇게? 아니 너도 떠 있구나. 너도 떠 있는 거 대단한데 너희가 더 대단하다. 너희 그 하체와. 아 왜 갑자기 또 시비야? 감탄하고 있었더니, 어? 너한테 감탄하고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좋게 봐줘도 난리야. 아아아. 자, 은닉처에 있는 물건. 강철 파이프, 혈액 펌프. 괜찮은데? 쓸 수 있다면 말이지. 머리낭 이쪽을 약간 뇌를 그걸로 교체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전자 뭐 그런 쪽으로. 아이야 씨, 아이 내비 진짜 짜증나네. 헤헤. 이형이 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기본적으로 게임이 재미가 없으면 안 해요. 하루하고 던집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 웬만하면 끝까지 보는 이유가 웬만하면 끝까지 할 만 수 있을 만한 게임만 선택해서 하기 때문이죠. 당연히 아 뭐야 이거 또. 어머 선생님 샘 헬로우 샘. 나오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한없이 나와봐. 사이드 퀘스트랑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사이드 퀘스트고. 화력이 필요해. 터보. 나한테 보시었다가 합선 성내 아니면 죽음뿐. 침투 프로토콜 안 쫄았거든? 누가 누구 보고 쫄았대? 뭘 봐? 총도 못 쏘는 게. 임시 멜스트롬 방독면 매우 선 지시사. 주의 깊게 읽을 것. 우리의 새 장난감은 경보를 30분 정도 늦춰줄 것이다. 그렇단다. 일단 한국인도 나왔어요. 네. 중국인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 있는 타이거 스클로라는 애들이 이제 야쿠자랑 사마페랑 조폭이랑 합친 것 같은데 아시아계 채 그거 같은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일본어 쓰는 애들만 나오고 이제 그리고 황보 동건이라고 사이드 퀘스트에서 그 황보 동건이라는 애가 나오고 뭐 그 정도 말고는 딱히 이름이 황보 동건이래. 그렇다네요. 그런 애 좀 나오고 뭐 아무튼 뭐 그랬답니다. 그랬대요. 마이키 앤 로보. 오늘은 시선을 끈 회사가 있죠. 오비타 헤어 주가가 10포인트 상승. 볼륨 키우지 마세요. 10포인트? 많이 오른 건가? 10포인트죠. 대체 왜일까? 나도 가만히 실적도 실망스럽고 신규 발표도 없고 오랜 CEO였던 레슬리 와우다도 물러났는데 이 지지부진한 거대 우주항공 기업에 한 푼이라도 투자할 이유가 뭐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여러분, 거대 자본을 AI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수십억 유로 달러 주식을 무려 두 번이나 사고 판다고요. 문제는 이런 AI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리는지 모른다는 거죠. 진짜? 솔직히
그러면 의미가 있나 주식이? 뭐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고 난 아이템 먹으러 왔는데 뭐 설마 이 똥물을 헤엄쳐야 되는 건 아니지? 오 제발 이러지 마. 나 진짜 이 나한테 왜 이래? 이러지 마 제발. 맞는 것 같은데? 빨리 빨리. 멋지다. 가자. 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가상 세계관이니까 뭐. 혹시 알아? 2077년에는 기술 특이점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진짜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어머 세상에 왜 이렇게 구리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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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다 보내버리는 게. 이거 한꺼번에 체크 해가지고 분해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은근히 이 게임들에서 이런 걸 지원 안 해주더라고. 이유는 모르겠어요. 네. 그냥 체크 해가지고 키 하나 눌러가지고 체크 선택 해가지고 한 번에 분해해버리는 거 있어야지. 이런 게임이 필수인데 폴아웃도 그렇고 폴아웃이 원래 베네스턴 놈들이 그런 놈들이니까 그렇시더라도 은근히 이런 걸 지원 안 해주더라. 백발 백중 사격대회 얼마나 뭐 대단한 사격대회인지 한번 보자. 그래 가보더라고. 아 그리고 약간 좀 아쉬운 게 차라리 디스토피아 세계관이고 어두울 거면 그래픽을 솔직히 어두운 부분은 안 보이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런 걸로 잘 꾸며가지고 훨씬 괜찮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부족하긴 한 것 같아요. 확실히 어차피 뭐 네. 그렇다고 이제 사이버펑크 세계관인데 완전히 디스토피아 같지도 않아. 또 뭔가 디스토피아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의 세계관이랄까. 밝을 땐 또 그렇게 어둡거나 이러지도 않아가지고 어머 몽소르기
산성비가 내릴 경우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은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십시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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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디스 뭘 부탁이야? 내가 뭐 했다고? 내 문장은 또 왜 날라갔냐? 저도 모르겠네요. 아직 초반에서 이제 사이드 퀘스트 위주로 하고 있는데. 멀었죠, 당연히. 한 블록 건너 한 블록 퀘스트야. 그렇다고 뭐 있지도 않고 뭐 엄청나게 있는 것도 아닌데. 야 너 뭐야 고추가 왜 고추가 왜 돈 줄게 왜 알았어 빨리 그래 빨리 따라와 좋아 뭘 꾸물거려 대체 뭐 무슨 짓을 했길래 알았어 네 고추는 소중하니까 빨리 타라고 그래 사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같은 남자로서 범인류애를 발휘해야 될 때라고 미스터 스터드의 XCV-19 시리즈인가? 맞아! 어떻게 알았어? 임플란트는 좀 알지. 암시장 물건도 그렇고. 그 시리즈는 결함 문제로 리콜됐어. 아직 길거리에서 발견하지만. 저기! 비웃지 않아줘서. 아이 원래 이런 건 안 비웃어. 일진 사납네. 야! 가! 그냥 가라고! 밀어버려! 진정해. 금방 지나갈 거야. 아니 인성이 안 좋으신데 왜 와? 나보고 진정하라니! 씨발! 불타는 것 같다고! 진정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내가 여친한테 그러니까 별로 좋아하진 않던데. 이런 비켜! 사람 죽는다. 아니 안 죽을지도 있지만 심적으로는 죽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 옆을 가기가 내 아랫도리를 깎는 느낌이라고! 입 다물고 아파라. 죽지 않을 만큼의 고통은 오로지 널 강하게 만든다잖아. 지랄하고 있네! 자 빨리 자 다 왔... 돈은 나중에! 내가 전화할게! 아니! 가랑이 불꽃남. 씨발. 존나 화끈거려. 씨발 존나 아파. 여 그래도 멀쩡하게 걸을 수 있는 게 어디냐. 이젠. 못 참아! 파이팅! 딴 거부터 합시다. 뭐야 비명 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근데 이제 사이버펑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위쳐가 잘 맞는 게임이긴 한데 이제 문제가 없던 게임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기대하더라고. 그러니까 유저층이 이제 그러니까 무슨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위쳐가 위쳐 1인칭 폴아웃 같은 1인칭 액션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뭐 나쁘지 않거든. 그냥 그잖아. 완성도도 나쁘지 않고 스토리도 괜찮고 그런데 최적화 빼면은 버그랑 이제 사람들이 무슨 자기가 RPG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혹은 뭐 이제 어떤 장르 격투 게임을 좋아하든 아니면 호러 게임을 좋아하든 뭘 좋아하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 게임은 하고 간다라는 그런 이미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뭐 그만큼 홍보랑 많이 띄워줄 게임이긴 한데 그만큼. 지금요 저는 9900K에 1080K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칼로 내가 사격을 하겠어. 물세. 어이, 위. 이제 시작이야. 오줌 싸고 싶으면 지금 갔다 오라고. 오줌은 모르겠고 세이브는 하고 올게. 국룰 아니니. 자, 시작해. 신경 써줘서 고마워. 바로 시작하자. 먼저 사격장에 들어가야지. 얼른 자리 잡아. 빨리. 빨리. 길거리 총기. 뭐 이거 장착하면 되냐? 좋아. 몇 명이 나왔어? 겨우 여섯? 아, 네, 뭐 그렇죠. 게임 패스로 이제 또 예전 리마스터 버전도 PC판 나온다고. 어떤 표적이든 상관없어. 다른 애 거를 쏴도 되고 제일 많이 맞히면 우승이야. 물론 사람은 쏘지 말고. 아 맞다, 소구격만 인정이야. 무식하게 돌격 소총이나 로켓 발사기 같은 거로 화력 달치지 말고. 다 알았지? 1등상은 권총이야. 보면 깜짝 놀랄걸? 농담 아니고 존나 좋은 거니까. 알았어, 빨리. 어쨌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얼른 준비해. 준비됐어? 준비됐어요. 어이, 뭐야 거기? 누가 더블벨을 쓰래? 소구경만 쓸 수 있다고 했잖아. 깜빡했어. 다른 옷에 있나 봐. 그러니까 총은 총집에 넣고 다녀야지. 총집은 뒀다 보니 여기 총 있었는데. 총 없으면 나가 이 새끼야. 아 씨발 짜증은. 알았어. 가면 되잖아. 돼지목에 진주꼴이네 씨발까. 좋아. 셋, 둘, 하나. 52. 다들 그만! 이제 끝났어! 1등 V! 2등 루디! 나머지 초짜 새끼들은 연습 좀 더 하고 오라고! 알았으면 당장 꺼져! 야, 윌슨. 내놔. 고마워, 윌슨. 진짜 예쁘네. 그지? 야, 괜찮아? 야, 괜찮아?
그래서 네가 준 총은 얼마나 좋은 건데. 야, 이 씨파라. 뒤지고 싶어? 무슨 일 있어? 아, 어떻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냐? 왜 이딴 거 줬냐? 왜? 왜? 왜 하고 마는 것 중에 이딴 거야? 좋은 거라며. 좋은 거랬잖아요. 대회도 소용없어. 하나도 못 받았다고. 아, 진짜. 진짜 너무하네. 하나가 못 판 게 문제가 아니라 거지 같은 게 문제다 지금. 임마, 이게 진짜 지금 사람 관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손님한테 초짜 새끼라고 하니까 그렇지. 그건 그런데. 기대했는데. 씨발, 총은 존경심을 담아서 쏘는 거야. 쏠 줄도 모르면서 대충 갈기면 안 된다고. 그럼 잘 지내, 삐. 또 보자고. 아무튼 뭐 그렇다네요. 참. 다다다단. 하드 리셋. 앙코르. 카운트다운. 든든. 심야 운전. 아 맞아, 이거 좀 기다려보자. 야, 너 나한테 시간 좀 보내면 연락 오겠지? 구해줘서 고맙다고. 내 생명이 은인인데. 아, 안 오니? 좀 해.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되니? 야, 까랑이 불꽃나. 이 새끼 씹는 거 봐. 네, 안녕하세요. 아, 쌩! 또 이래 이거. 랠리 고작동 감지됨. 지도. 뚜둔. 미발견 무언가. 어제 있었던 일. 아, 네, 전 재밌게 하고 있어요. 저 이런 게임 좋아하니까. 자, 미발견. 자, 레지나 존스. 나 대신 뭐 좀 조사해 줄 수 있어? 부두에서 소란이 있었던 모양이야. 사이버 사이코. 약쟁이들 지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사이버 사이코의 냄새가 나. 내가 알고 싶은 건 마약의 영향이 있었나 하는 거야. 실체로는 확인을 못하니까 죽이진 말아줘. 죽이지 말라고? 자, 거긴 놈들 화력이 장난이 아닐 거네요.
미치겠네 진짜. 지압 니가 사이버 사이콤도 아냐? 어 이게 진짜 부스 전급이구나. 오지 칼 앞에서 맨손으로 나한테 깝치라 그래. 내가 까타나 까타나 주먹. 자, 디펜더 파워 라이트 머신건 현물로 가는 티켓. 블레이크 애처럼 굴지마. 크롬빨 좀 받아서 어쩌고 저쩌고. 글리터 중독자였구나. 역시 자 이제 레지나한테 메시지를 보내네요. 자, 좋은 점, 좋아, 정보 고마워. 기업은 길바닥 인생들 사이로 상대로 자기 손을 더럽히려고 하지 않아. 하지만 글리터에 석탄가루 같은 걸 섞어서 파는 마약상이 있다면 기업놈들도 눈을 반짝이겠지. 그렇답니다. 원래 이렇게 잡으면 안 될 것 같지만 하지만 나의 근접 공격은 나의 블랙, 아니 블랙 유니콘 맞나? 검은 유니콘인가? 그래, 검은 유니콘은 강했다. 왜냐면 그것이 검은 유니콘이니까. 시체 보고서 부두지형 요청 보안 크랙. 어이 새끼 보안이 무슨 BD551C. 어어 어이 나야. 어 그래 왜 그 어 그래 저번에 아 그래 알아. 아, 가랑이에서 연기 나던 사람. 아 그래 뭐 그것도 맞고 어쨌든 돈 보내준다는 거 알려주려고 전화했어. 어 괜찮은 거야 근데? 어때? 살려낼 수 있었어? 그거 말이야. 있잖아 그거. 그래 최대한 살려냈지. 적어도 이젠 아프지 않아. 어쨌든 상처가 아물면 더 좋은 모델을 구해야겠어. 최고급으로. 어 품질 보증서도 확인해. 중요하다고. 그래. 엄청 다음엔 중요하다고. 품질 보증서도 확인해. 그럴게. 그럼 잘 지내. 그래서 뭐 돈 얼마 줬냐? 돈을 보내준다며. 보내준 거야, 만 거야 이거. 어? 잠깐. 아, 아니구나. 잠깐 샤드 중에 아까 새로 나온 게 보고서 이거였나?
초기 투자 대비 수익이 꽤 준수하다. 프랭키. 등등등등. 어우, 이건 거의 뭐 유비식 그거랑 거의 그 비슷한 수준인데. 사람들이 뭔가 약간 이제 최적화가 그거 보는 것 같아요. 어쌔신 크리드 유니티. 근데 유니티는 게임도 병신이었고, 이건 게임은 병신이 아닌데 실력화가 병신인 거고. 특히 콘솔판은 유니티의 재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아, 잠깐 또 나한테 기부금 원하는 아재 만나는 거잖아. 꼭 그래야만 속이 후련했냐? 아니다 이다! 아라사카는 보통 가문이 아니야! 인간조차 아니다! 또 파충류 인간? 놈들은 흡혈귀야! 야, 얼마 전에 파충류 인간이라고 하지 않았냐? 이젠 흡혈귀야? 놈들은 묻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 눈을 보라! 차갑게 죽어있다! 아, 그놈의 차갑게 죽어있다는 몇 번을... 아라사카 기업은 이들의 악독한 생존 방식! 아니, 불사를 위장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내가 말하노니! 사부로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가족 납골 땅에서 편히 누워있지. 자기 하인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몸이 재생되길 기다리고 있다. 아니, 사부로는 분명히 죽었어. 사부로는 확실히 죽었어. 내 말 좀 믿어줘 제발. 진짜? 이 새끼야, 내 말 믿어. 나한테 처맞기 싫으면. 확신에 차 있군. 그 눈으로 직접 죽는 것을 본 게냐? 그게 어쩌다 보니 아니야. 아니, 못 봤어. 아니야. 역시 못 봤지! 궁금하겠지? 필멸자에 불과했던 그들이 어떻게 불사의 괴물이 되었냐고! 알파 센타우리의 테크노 네크로맨서의 도움을 받았지! 아라사카 사부로는 그들의 오염된 피를 마셔서 지금과 같은 악마의 현실이 된 것이다! 게리, 아라사카의 비밀이 폭로하면 안 돼! 잡혀간다고! 잡아가라지! 씨는 이미 뿌려졌다! 진실이 싹을 틔워 우리를 침략자의 소나기에서 구해내리라! 너 아는 얼굴이군. 자주 보이던데. 알았어, 너한테 100유로 달러 기부해달라는 거 아니야. 내가 과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조금만 기부하지 않겠나? 그래, 좋은 일함. 이 돈으로 나이트시티를 일깨워. 근데 이거 뭔가... 성금 감사하네. 처음부터 마음속에 진실의 사도가 있음으로 알아봤다니까. 이거 다른 거 안 줘야 되나 보다. 돈을 이거 자꾸 주니까 자꾸 레파토리만 바꿔가지고. 귀 있는 자는 듣고 눈 있는 자는 보라. 이거 다음에만 할 때. 놈들의 모순이 우리 머리 위에 숨어 있다. 다들 준비해라. 놈들이 올 것이니. 다른 걸 선택해야 되나 봐. 늦기 전에 마음을 열지어다! 이거 굉장히 초반 퀘스트인데 아직도 뭔가 진행이 안 된다는 건, 아유 신장. 다시 오기도 다음에, 어차피 여기 나중에 다음에 또 올 거야. 지금 그냥 가자. 나중에 어차피 또 올 테니까. 자, 그럼 이제 좀 메인 스토리 좀 진행을 해봅시다. 그래요. 일단 이블린 먼저 찾읍시다. 네. 어이 주디 통화. 부에? 나야. 세상에, 네가 죽은 줄 알았어. 이 짐이 부이. 이블린을 만나고 싶어. 주디, 이블린을 찾아야 돼.
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어디 있는지 알아? 하기 싫다니까? 좋게 얘기할 때 말 좀 들어.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만나자. 우리 지금 만날까? 우리 지금 만나. 리즈 바이스.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내 목소 비켜. 어이, 너 저번에도 여기 왔었지? 어. 그래서? 내가 얼굴은 잘 기억하거든. 지금 영업시간 아니야. 주디 있어? 펀칭 주디를 만나야겠는데. 여기 있지? 아, 그래. 콘솔판이 지금 재앙적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나중에 플스4판이랑 액박원판이 욕을 좀 많이 먹고 있죠, 최적화로. 엄밀히 말해서 과장 광고를 한 거니까. 딴딴. 뭐 저야 뭐 상관없는데 어차피 PC판으로 하니까. 어이, 어디 들어가?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야. 드리아 보내. 주디 친구야. 드리아 보내. 주디 친구야. 왓슨 호어다 이우리. 스토리랑 그래픽은 좋아요. 근데 그걸 이제 콘솔판에서 못 보여준다는 점, 그리고 그걸 즐기려면 이제 거의 100만원 이상의 그래픽카드가 필요하다는 점. 네. 만나는 애들마다 죄다 여기로 보내지 좀 마! 그 많은 애들을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아니 이런 좋은 권총이 있으면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뭐 그러한 점들 덕분에 때문에 좀 말이 많은 상황이죠. 여기저기 이것저것. 찾아오는 거겠지. 여긴 클럽이야, 도소가 아니라고. 그래도 기회는 줘야지.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시간을 좀 주면 다들 알아서 갚을 거야. 아니야, 그런 일은 있지 않아. 제 몸 하나 제대로 못 가누는 애들이? 지금은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렇지. 혹시 알아? 누가 선물이라도 가져올지. 네, 안녕하세요. 질색이야. 그래, 아주 공동체 의식으로 똘똘 뭉치신 분이네. 수지, 아직 얘기 안 끝났어. 내 생각이 끝났어. 오렉세스요? 이거 콘솔 버전 나오고 나서 사세요. 어차피 지금 해봤자 하이오한으로 돌아가는 거라서 엑스박스 원 버전. 나 진짜 끈질기구나. 무시무시한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 만약 사시면. 분명히 말했을 텐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래도 난 널 만나고 싶어서 주디야. 네가 이 게임에서 남은 몇 안 되는 양심이니까. 외모의 양심. 응 주디야. 이블린을 찾고 있어. 저기 혹시 이블린 못 봤어? 얘기 좀 할까 해서. 중요한 일이야. 왜? 좆된 거 같으니까 이블린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이블린을 누가 고용했는지만 알면 돼. 누가 이블린을 고용했는지만 알면 돼. 그게 다야? 그래 주디.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뭐하러 이블린을 해치겠어. 좋아. 좋아. 이블린은 돌이야. 전에 클라우드에서 일했지. 책상 위에 있는 담배갑에 주소가 있어. 그거 가지고 가. 이블린을 찾으면 전해주고. 이블린의 담배 케이스. 메가타워? 참 고급지네. 주디야. 우리 이런 얘기로만 끝날 사이 아니잖아. 아니 사실 그런 사이야. 있어? 그럴 사이긴 한데. 그럼 이블린이 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블린이 돌이라고?
한동안 그 행동칩을 사려고 돈을 모았어. 이블린은 정말 일을 잘했지. 몇 주 전에 예약해야 될 정도였거든. 하지만 그렇게 고생하면 누구든 지치니까. 그래서 한 건 하려고 했구나. 그렇다네요. 자, 어쨌든 잠깐. 가져갑시다. 왜? 이블린이 어떻게 지내는지만 알려줄래? 그래, 전화할게. 전화할게. 됐지? 고마워. 고마워. 프레임은 그래도 콘솔보다 잘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그래픽이 빠졌으니까 나중에 업데이트하면 최소한 QHD 정도 해상도 내주겠죠. 돌이라. 네. 별로 놀랍진 않네. 돌이 뭔데? 넌 지금 기억 흔적으로 사라지고 있잖아. 놀랄 것도 없지. 그럼 이제 클라우드로 가는 건가? 당연하지. 그래서 더 말 안 해. 알았어. 아, 조닉 형 자꾸 뭔가 말을 길게 할 것 같으면서 말을 안 빼시네. 수줍음의 마이크 워킹이네 지금. 영업 끝났어. 거기서 계속 그러고 있을 거야? 그럼 안 돼? 말을 들었으면 대답을 해야지. 너랑 주디는 왜 다툰 건데? 아까 주디랑 분위기 살벌하던데 왜 다툰 거야? 너랑은 상관없는 일 같은데. 뭐 책임감을 보여라 어쩌라 하면서 설교라도 하려고? 해봐. 어디 한번 마음대로 떠들어보라고. 그냥 궁금해서. 조심하는 게 신상이 좋을 거야. 궁금하다고 별 생각 없이 까불다간 네가 작살 날 텐데. 작살 나는 수가 있으니까. 이블린은 됐잖아. 솔직히 말해봐. 주디의 비리 때문에 왔지? 내 입으로 말하긴 그래도 죽이던데. 나쁘진 않지. 주디를 따라올 사람이 있겠어? 비디의 손만 대면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맞는 말이야. 자, 메가빌딩 H8 층으로 가십시오. 간만에 이제 또 바이크 한번 타보자. 오늘 잠깐만 잠깐 내 복장 왜 이래? 사이버펑크가 아니야 그냥 병신인데? 잠깐만 여기 우리 집 있는. 야, 어제 할인 행사했다면서? 다 반값에 팔았다더라. 그래서 평소보다 물건을 두 배나 팔았어요. 그럼 본전치기네. 그건 그런데 물건이 쓰레기였어요. 소리가. 그래서 내꾸하지 마 씨바 새끼야. 이 갑한테는 타이거 클루. 어쩌라고 이 새끼야. 우리 타이거 클로 새끼가. 타이거 클로 새끼는 내 눈앞에 뛰면 죽는다. 괜찮아요 상인씨? 나 진대 없어요? 내가 보기엔 둘 중 하나야. 천국을 맛보거나 돼지거나. 네. 과연 어느 쪽일까? 101번 도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클라우드지. 뭐라도 있어? 좀 알려주지. 브레인댄스 편집하는 근현이 수상해. 타이거 클로 놈들도 둘이나 봤잖아. 건물이 놈들한테 넘어간 거야. 주디가 거짓말하는 거란 말이야? 주디가 거짓말을? 왜? 네, 뜹니다. 나한테 직감이란 게 있거든. 그게 뭔지 알지? 아, 그러니까 네 말도 존나 개소리네. 잠깐만, 섹스돌 가져다가 구멍에 존나 쑤셔대면 그게 바람 피운 거냐? 불륜이야? 몰라. 나한테 묻지 마. 일단 앉아서 저녁까지 기다립시다.
얼마 후. 자, 클라우드 접수처에서 체크인하십시오. 클라우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당신이 찾는 모든 게 여기 있답니다. 단말기에 연결해 보시겠어요? 이블린 파커를 찾고 있어. 이블린 파커를 찾고 있어. 여기서 이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블린은 지금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왜? 꼭 만나야겠어. 중요한 일이야. 알고리즘을 믿어 주세요. 고객님을 즐겁게 해줄 돌을 선택해 드릴 테니까요. 고객님의 취향대로 돌의 머리카락이나 눈 색깔도 바로 변경할 수 있답니다. 얘기만 좀 하면 돼. 잠깐 얘기만 하면 고객이 아니라니까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고객님이 어떤 말이 안 통하대 이거. 아저씨 아무튼 여성분. 아, 미안한데 이걸 다 듣고 있어야 돼? 메뉴판은 집어치우고 당장 주방장한테 가서 스페셜 메뉴를 내놓으라고 해야지. 이런. 좋아. 좋아, 해볼까? 그럴 수 없지. 세션은 실시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불편하다고 그만두지 마세요. 놀라운 광경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네요. 진행 중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지 않으면 즉시 세션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안전어를 선택하세요. 애프터라이프. 애프터라이프. 저장 완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개인 프로필을 스캔하고 있습니다. 곧 취향에 맞는 돌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호르몬 바이오그램? 매칭? 제발! 제발 엔젤은 안 돼! 엔젤은 안 돼! 두 명이라? 흥미롭네요. 이게 정상인가? 정상이란 기준은 신경 쓰지 마세요. 고객님은 고객님만의 취향이 있는 거니까요. 안 돼! 저희 시스템이 찾아드리죠. 누구를 원하시나요? 엔젤? 스카이? 차라리 스카이. 스카이가 좋겠어.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 고객님. 이제 계산만 하시면 클라우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여기. 네, 계산이 완료되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싶으시다면 층 전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카이는 9번 부스에 있습니다. 연결을 해제해 주실래요? 됐어? 고객님, 클라우드에서는 무기 소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모두 저에게 맡겨주세요. 안 되는데. 너한테 가랑이 벌려줄 사람이 둘뿐이래? 슬프네. 감사합니다. 가서 조심히 빠세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자, 9번 부스로. 딴딴딴딴. 나쁘지 않나. 못 들어간다고? 뭔 헛소리야 씨발! 니들이 당구를 이딴 식으로 대? 고객님은 VIP 구역에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아니! 들어가실 수 있는데! 아니요, 못 들어가십니다. 따지려면 매니저에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 새끼야, 지금 너한테 따지고 있잖아!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몰라. 내가 들어가겠다는데 이 새끼가 못 들어가게 막고 지랄이잖아! 딴딴딴딴딴딴딴딴. 제가 확인해 보니 고객님의 VIP 멤버십은 취소되셨습니다. 뭐 임마? 진정하시죠 고객님.
자꾸 그러시면 밖으로 끌어낼 겁니다. 강제 개방. 주목 소르기 비살상 테이크 다운. 나이프. 오야 나이프 생각보다 이제 아주 강렬한 놈일세. 날카롭고 치명적인 나이프. 브이아이피 토큰. 헬 나도 모르게 얻어버렸다.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네. CDPR이 개발 능력이 부족해서 콘솔 최적화를 못해서 밀고 밀다가 결국 나온 거죠. 네. 이미 연기는 코로나로 난리치기 전부터 연기했으니까 꾸준히. 여기로 VIP 라운지로 갈 수, 라운지로 바로 갈 수 있구나.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올라가든가 뭐 그런 루트가 나름 여러 개 있나 보네요. 네. 아프다고 찡찡대진 않겠네. 니네 홀로그램이 병신됐잖아. 차례 뭐 이딴 거 말이야. 홀로그램이잖아.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상상은 할 수 있잖아. 그래. 저 해킹이라도 할 줄 아는 거 아니면 참 어이가 주둥이 닥치고 조용히 관람이나 하지. 그래 주둥이 닥치고 조용히 관람이나 이 새끼들아. 그래. 짠. 그래 뭐 일단 바로 올라가도 될 것 같지만 뭐 얻을 걸 얻었으니까 그래도 한번 이거 변태 하나 추가요. 뭐 자 뭐 어쩌라고 너 때문이잖아. 기생충 새끼만 없었으면 벌써 고르고 나갔겠다. 짜자잔. 프리징이요? 전 걸린 적 없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네. 난 스카이야. 그리고 넌 빈센트?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거 꽤 재미있을 것 같은데. 너 죽어가고 있구나. 너도 네 얼굴 보니까 너도 죽어가고 있구나. 애프터라이프. 애프터라이프. 이게 뭐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뭘 왜 이래? 고장 얘기나 하자고 날 끄집어냈어? 비상브레이크까지 걸어서? 어. 왜 그러는데? 내가 뭐 잘못했어? 이블린에 대해 아는 거 있어? 이블린 파커. 이 여자 누군지 알고 있지? 별로. 다들 자기 부스에서 아니야 주디는 예쁘다고. 이런저런 일이 많아서 부스 밖은 잘 몰라. 괜히 분위기 깨지 마. 갑자기 박차고 들어와서 들쑤시고 다니는 건. 그리고 이블린도 꽤 예쁜 편이죠. 용납 못해. 네. 그래도 엔젤보단 얘가 낫지 않아? 정보료는 줄게. 알아야겠어. 돈은 챙겨줄게.
이블린이든 뭐든 간에 그딴 돈 필요 없으니까 당장 꺼져. 그러면서 돈은 가져갔잖아. 괜히 야. 휘말려서 잘리긴 싫다고. 충분히 챙겨준다니까. 제길. 알았어. 빨리 주고 나가. 괜히 나까지 엮여서 쫓겨나기 싫으니까. 말해. 이블린에 대해 아는 건 다 말해줘. 좋아. 손님이랑 문제가 있었다고 했어. 나도 그거밖에 몰라. 그래서 어디 있는데? 이블린 어디 있냐고?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한두 번이 아니라 아무도 신경 안 쓰거든. 톰한테 물어봐. 둘이 붙어 다녔거든. 만나면 몇 시간이고 수다 떨기 바빴지. 톰은 누군데? 톰이 누군데? 걔도 우리처럼 돌이야. 왜? XBD 스타라도 되는 줄 알았어? 어디서 일하는데? VIP고요. 2번 부스일 거야. 고마워. 거봐. 이렇게 도와줄 거면서 괜히 그래. 그래, 괜히 그래. 봐봐. 내 칼 돌리는 솜씨를 봐. 어? 네가 진짜 협조적이 아니었으면 너도 큰일 났을 거야, 오늘. 어. 네 꼼상치 않은 칼 돌리는 실력을. 아무튼 고마워, 정보는. 뭐야, 도도리아야? 왜 여기가 얼굴에, 머리에 스카우터 달고 있냐? 얘는 헬레이저고. 자봉이는 어디 갔어? 그럼 당연히 깨야지. VIP. 그런데 아우 구려. 갈아버려. 아니 점점 뭔가 이상해져가고 있어 캐릭터가.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어. 이거 정말 참을 수가 없구만. 무슨 역할인데? 그래. 자, 톰을 찾으세요. 어디로 갈지도. 제자. 어휴, 너무 그거 하는데. 업그레이드 컴플리트. 재료 부족해 컴플리트. 하나 보는 뭐야 이거. 야, 부품이 생각보다 엄청 빠지네.
기계 아이템 제작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아무튼 내가 찾은 애가 2번 부스에 있다고 했었죠. 뭐 드릴까요? 이쪽인데. 아무거나 바로 정신줄 넣을 수 있는 거로 좀. 아 나도 힘든 하루였어. 아니 오늘 힘든 하루 아닌데 아직 7시밖에 안 됐는데 뭘 힘들어. 힘든 인생이지. 정말로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거야? 그게 핵심이야. 절대 아무것도 기억하면 안 되는 거야. 조금이라도. 그럼 갈 때마다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 건 뭔데? 그게 기억하는 거지 뭐야? 나르가 이래도. 그럼 당연히 깨야지. 그런데 무슨 역할인데? 그래 그 바이크 강제 개방. 목 조르기 테이크 다운. 메시지 11번 부스 레인 영사 파일 알렌데 호세 베이지브 제니퍼 브릭스 토마스 클럽이 공격받은. 타이거 클러 새끼들 계속 돌을 감시했잖아. 부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했나? 그리고 행동집에서 데이터를 뺏겠지. 뭐 너무 뻔해서 아픔나겠다. 느낌이 오더라. 지들이 보려는 건지 파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살지도 궁금하고. 그래 좋아. 모터가 아니라 모터사이클이라고. 무슨 세탁기냐 모터가 달려있게? 그럼 짜잔. 뭔가 뭐 문제가 생겼다. 타이거 클러한테 지원 요청까지 한 것 같은데. 아자 강제 개방. 누구야? 관리층. 이것도 뭐지? 거짐. 102번 방. 그럼 잠겼네. 아이, 손님은 들어오면 안 돼. 나갈 때 문이. 보다시피 내가 좀 바쁘거든. 아니 뭐 나 공격 안 해? 에블린 파커를 찾고 있어. 에블린 파커란 여자를 찾고 있는데. 여기 일하는 애들 중엔 그런 애 없어. 여기서 일했잖아. 무슨 일 있었지? 다른 돌들이 꿈꾸는 그런 짓이나 했겠지. 백마탄 후왕자를 잡아 인생 역전하기. 아, 더 괜찮은 애도 있어. 2번 부스의 록시라고. 그것도 엉덩이가 하트 모양으로 예쁘거든. 나머지는 행동집이 똑같이 맞춰줄 거야. 얘기가 통할 것 같은데 거래를 하지. 넌 그래도 좀 멀쩡해 보이는데 얘기가 좀 통할 것 같아. 그러는 넌 완전 미친놈 같은데. 애인한테 바람 맞아 본 적도 없는 사람처럼 말이야. 하지만 뭐 들어오긴 하지. 아이고. 넌 타이거 클로만 하지 그 뒤에 누가 있는지는 전혀 몰라. 고작 이런 시공창을 사무실이라고 부르는 주제 설마 성공했다고 착각하는 건 아니겠지. 대단해. 우리 잘난 AI보다 내 마음을 잘 읽다니 말이야.
한 자리 내줘도 되겠어. 네 보스라는 타이거 클로를 꼭두각시처럼 부리는 게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 내가 찾는 여자는 아라사카랑 연결돼 있어. 아는지 모르겠지만 타이거 클로의 보스도 누군가의 부하라고. 네 간땡이가 요만해서 못 보는 거지. 그래서 넌 존나 잘났고. 아라사카 가문에 이블린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면 빡칠 사람이 하나 있거든. 혹시나 해서 알려주려고. 모든 책임은 네가 지게 될 테니까. 좋아, 알았어. 솔직히 말해줄게. 이블린을 찾고 있는 거지? 잠깐 있어봐. 그럼 못 나가네. 여기 없어. 그딴 건 나도 알거든. 지금은 어디 있는데? 그래. 돌이 뭔 깊은 뜻을 품고 쇠빠지게 구르면서 일하는 것들인 줄 알아? 돈 버는 거야. 돈. 아, 자꾸 이거 앉는 키랑 해가지고 그거 스킵해 버리잖아. 아, 진짜 짜증난다. 핵심만 말해. 그래서 할 말은 다 했어? 이블린은 어떻게 됐냐니까. 상부에서 재활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죽인 거야? 재활용? 아니, 그게 아니라 이블린을 돌봐줄 만한 리퍼덕을 찾았지. 뭐 아는 게 있다고 그러던데. 이름이랑 주소는? 그 리퍼덕의 이름이랑 주소는? 성까지는 나도 몰라. 지랄하지 마. 진짜야. 핑거스라는 것만 알아. 핑거스. 클리닉은 지그지그 스트리트의 음침한 골목에 있어. 이블린을 찾으려면 거기로 가. 다시는 올 생각하지 마. 절대. 그리고 갈 때 꼭 엘리베이터 타고 가. 최대한 빨리 꺼져줬으면 좋겠어. 모터가 아니야. 지그지그 스트리트의 닥터 핑거스. 여자들 질질 싸겠네. 모터가 아니라 모터사이클이라고. 자, 1층으로 빽빽. 막히신 무기 찾아가세요. 정말 여기 다음부터는 매칭 제대로해. 진짜 좋은 하루 보내세요. 클라우드가 그립다면 언제든 다시 찾아주세요. 우리 엔젤이나 스카이 이런 거 말고 말 하지 말고. 엔젤 스카이야 뭐야? 스카이 엔젤이야. 여기 존나 매력이 넘치네. 불쾌하고 역겨운 지하치고는 말이야. 거기 이블린이 있을까? 핑거스가 데려갔나? 거기서 찾을 수 있겠지. 내가 그걸 알면 다 되져가는 인간 머릿속에 박힌 칩에서 이 지랄을 떨고 있진 않겠지. 생사를 박는 거잖아. 라텍스가 아니라. 거기 이블린이 있을까? 핑거스가 데려갔나? 거기서 찾을 수 있겠지. 내가 그걸 알면 다 되져가는 인간 머릿속에 박힌 칩에서 이 지랄을 떨고 있진 않겠지. 그냥 생사를 뿌린 거야. 그럼 거기 이블린이 있을까? 핑거스가 데려갔나? 거기서 찾을 수 있겠지. 내가 그걸 알면 다 되져가는 인간 머릿속에 박힌 칩에서 이 지랄을 떨고 있진 않겠지. 아니 뭐 잠깐, 무한 그거야? 무한 치쿠요미야? 핑거스가 데려갔나? 거기서 찾을 수 있겠지. 내가 그걸 알면 다 되져가는 인간 머릿속에. 야 버그야 뭐야 이건 또. 아니 선택사항으로 얘랑 대화하는데 대화가 도돌이품이 뭐 어쩌자는 거야. 돌하우스는 여전히 별론가 봐. 돌하우스에 대한 생각은 바뀌지 않았나 보네. 아니 바뀌었어. 예전엔 그냥 신경 끄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화끈하게 싹 불질러버리고 싶어졌거든. 아 그래. 자 1층으로 가자. 자, 1층으로. 아, 근데 스토리 진행하는 회화가 위에 건데 위에 거 한번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건 조금 좀 또 왜 이래 이거?
다들 처음에 계획은 그럴듯하지. 근데 지금 네 꼬라지를 봐. 헬멘을 찾으러 가기 개뿔. 야 씨발! 아 씨발 뭐야 이거? 뭔데? 님이 씨발. 그래서 뭐 어쩌라고? 씨발.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진도가 너무 느리잖아. 집을 빼기는 개뿔. 방법도 모르고 뒤지겠네. 내가 살든 말든 관심 없잖아. 언제는 뒤지라면서 왜 딴 소리야? 망할. 내 생각이 달라졌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네가 살면 좋겠다고. 물어봤잖아. 원하는 게 대체 뭐야? 물어봤잖아.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고. 나한테 감옥 탈출 카드가 있잖냐. 등신처럼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순 없지. 나랑 아라사카 말인데 벌써 50년이나 악연에 묶여있거든. 이제 슬슬 정리해야지. 그러려면 네가 필요해. 나를 테러리스트로 만들려고? 살다 살다 테러리스트 조직에 스카우트되는 날도 잘 들어. 이거 영광이야. 난 어딜 가면 살 수 있는지, 누가 우릴 도와줄 수 있는지 다 알아. 너는 칩을 제거하고 나는 아라사카를 박살내고 서로 좋잖아. 소울킬러가 필요한 거잖아. 미코시에서 빼내면 돼. 미코시? 그게 정확히 뭔데? 그래, 그 미코시란 거 정확히 뭔데? 좋아, 기본부터. 네가 네트워크에서 돌아다니면 아라사카가 소울킬러라는 AI로 네 정신, 영혼, 마음을 잡아가둘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했냐? 아 그래 이해돼. 그래. 네가 그렇게 구성체가 됐지. 그렇지. 그러니까 미코시는 소울킬러가 작동하는 곳이야. 희생자들의 기억 흔적도 저장되지. 나랑 미코시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직 이 칩이랑 미코시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너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다. 그치? 50년 전엔 인간의 정신으로 장난질이나 치는 그런 미친 짓은 지구상에서 미코시에서나 했거든. 아니 키아누 형 담배가... 마찬가지일 거야. 모든 길은 미코시로 통한다고. 담배가 살고 싶었구나. 각자 일을 마무리하자는 거야. 아라사카는 이번엔 어떻게 무너뜨리게? 그럼 그 아라사카는 어떻게 무너뜨리게? 핵폭탄을 하나 더 숨겨두셨어? 이번에 쓸 아니, 폭탄은 조니 형이 진짜 이제 아니 잠깐 담배 공초가 늘었어. 점점 늘고 있어. 하지만 필요한 걸 찾으면 알게 될 거야. 아니 사라졌어. 일어선다. 지금은 이렇게 낭비할 시간 없어. 빨리 미쿠시로 가야 한다고. 아 변신. 변신 아닌 병신. 자 일단 주디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죠.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이블린 어디 있는지. 부에 진짜 전화했네. 이블린에 대한 단서를 찾았어. 이블린은 이제 클라우드에 없어. 행동 칩이 손상돼서 리퍼닥한테 보냈대. 이름이 핑거스라고 했어. 이런 젠장. 거기로 가는 중이야. 지금 거기로 찾으러 가고 있어. 클라우드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진짜. 알았어, 나중에 봐. 얘들은 또 뭐야? 끝이 가까웠다. 아, 안녕. 끝이 가까웠다면서 안녕밖에 못해? 알았어, 안녕.
귀여운 애기는 무슨 새끼가 뒤질라고. 자, 핑거스의 클리닉을 찾으십시오. 넌 클라우드보다 여기가 더 맞지. 이런 귀여운. 여긴 적어도 할 수 있는 게 확실하잖아.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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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따란. 따란. 너한테 공짜로 심어줬다고? 지랄하지 마. 진짜야. 질리우스 가렛. 지명수 회차. 합산. 거의 기본 장비긴 하지만 작동은 돼. 할것도 아니고? 말했잖아. 그냥 끝나고 나니까 다음에 보자고 했다. 거기 멈추긴 내 칼은 멈추지 않아. 쓸데없는 걸 비워버렸군. 주딘가? 법원에서 따져 병신아. 혼내지 말라고. 좋아. 누구 그래, 이제 저 쓰레기 같은 양아치 새끼들도 아니요. 여기서 깽판 치면 좆된다는 건 배워야지. 이봐. 줄 서 있는 거 안 보여? 아니, 어딜 끼어드는 거야? 찌그러져서 네 차례나 기다리라고. 자네 부르. 웃기지 마. 그딴 병신 같은. 다시 보니 반갑네. 여기서 반가운 얼굴을 보네. 걱정돼 죽는 줄 알았어. 이블린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서. 같이 찾아. 너 이블린 엄청 좋아하는구나. 그냥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 좋아하는데. 핑거스랑 얘기해봤어? 핑거스랑 얘기해봤어. 아직 도시에서 내놓으라는 리포닥들보다도 만나기가 힘들더라고. 너무 오래 걸리는데. 쟤들한테 우리가 먼저 들어가도 되는지 물어봐주면 안 될까? 그래, 알았어. 아, 아니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냥 좀 해줘.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해보든가. 그래. 다른 방법이 있지. 바로 이 방법. 이 방법. 안 되는 방법. 이 방법. 아, 이 안 돼. 안 되다니. 다리 좀 조심하지 자기. 그러다가 핑거스한테서 다리 새로 해야 할 수도 있어. 자, 이 방법. 아니, 이 방법이 안 먹힌다고? 이럴 수가. 무엇보다 확실한 방법 아니니. 이 방법 엄청나군. 야, 핑거스는 어디에 있지? 어디로 가야 핑거스가 있지? 지금은 다른 사람 수술 중이야. 한참 됐으니까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벌써 조바심 내지 마. 난 몇 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으니까. 특히 핑거스가 수술을 끝내고 수술비를 바로 받을 때는 말이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순 없어. 미안, 가만히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그건 우리 셋도 그렇거든. 셋이라고 했어? 셋을 셀 테니까 뒤지기 싫으면 여기서 꺼지는 게 좋을 거야. 와우, 알았어. 성질 한 번 더럽네. 그렇게 바빠 죽겠으면 먼저 가보시던가. 자, 가자. 자, 가자. 전주인이 너보다 얼굴이 길었거든. 가장 자리가 잘 안 맞아서 희신경이 늘어난 거야. 걱정 마. 야, 열어. 끝난 것 같아. 아니 뭐야, 강제 개방인데 이거 끝난 것 같다는 건 뭐니 이거? 그래, 어서 와. 뭘 도와줄까? 잠깐 얘기 좀 할까? 얘기 좀 할까 하는데. 얘기라고? 아쉬운가? 그 아름다운 입술이라면 몇 날 며칠도 상관없는데 말이지. 하지만 내가 바쁘니 뭐. 타이거 클럽 쪽 사람인가? 낼 건 벌써 다 냈는데. 난 목스 소속이야. 야, 이블린 어디 갔어? 목스였구나. 왜 진작 말 안 했어? 자, 여기 내온 거지. 손상된 임플란트를 쓰던데. 이 여자들도 손상된 임플란트 쓰는 거 알아?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그래도 걔들한텐 내가 최선의 선택일걸? 대가로는 뭘 받지? 걔들이 주는 건 뭐든지 받아. 그리고 걔들은 언제든 잘 주거든. 넌 진짜 역겨운 새끼야. 주디. 니들 원하는 게 뭐야? 이블린 파커를 찾고 있어. 이블린 파커가 어디 있는지 말해줘. 그럼 내 사무실로 가지. 많은 여자가 여기를 찾아오지. 아주 많이.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어. 난 하나하나 세심히 어루만져줘.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 난 평범한 리퍼다기 아니야.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일단 머리 스타일만 봐도 두상이랑 평범하진 않을 것 같다. 칭찬이나 사랑 같은 거 100%다. 바라던 대접을 받게 해주는 거야. 뭐 여기 온 사람을 다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자, 그 아름다운 엉덩이로 좀 앉지 그래. 야, 제대로 기억해내라고. 자, 로그 확인해봐. 네 로그는 어때? 분명 기록이 남아있을 텐데. 여기서 그런 걸 등록할 것 같아? 이름 같은 것도 안 써놨는데 뭐. 파란 머리, 돌칩, 최고급 브레인댄스 장비, 심각한 손상. 기억 안 나? 불쌍했어. 그래서 도와주려고 했지. 근데 보시다시피 내 시설이 아주 최신식은 아니라서 말이야. 그래서 이블리는 블로만 말해. 블로만 말해. 블로만? 그럼 그러지. 난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몰라. 개소리할래? 이블리는 어떻게 했냐고 씨발 새끼야. 난 폭한 계집이네. 입마개를 씌우든가 아니면 잠깐 좀 재워야겠어. 옆에 있으니까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 확 죽여버린 수가 있어. 심한 쓰레기 새끼. 너한텐 쓰레기라는 말도 아까워. 확 죽여버릴까 보다. 베디 스튜디오에서 온 떡대 두 놈이 데려갔어. 아이고, 역시 폭력이. 야, 빨리 너. 나방이 어쩌고 하던데. 아니 진짜 엄청 엄청 안 굴복할 것처럼 말하더니 진짜 주먹에 참교육이 당하는 거 아니야. 또 주갱. 바람 좀 쐬자. 나갈게. 이건 어떡하냐는데. 롱기님의 나이프라 아이템이나 챙겨야지 뭐. 코튼 마우스 둔기. 자, 무질서 의지와 표상의 세계.
역시 좋게 얘기하면 말을 안 듣는다니까 이런 게. 이블린이 클라우드로 못 가게 막았어야 했어. 막을 수 있었는데. 제발 좀 진정해. 흥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 시간 낭비하는 거야. 흥분 안 했어? 이블린이 벌써 되졌을지도 모르지만 씨발 흥분 안 했다고! 그건 아직 모르는 거야. 괜히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럴 시간에 빨리 이블린이나 찾자. 단서라고는 XBD밖에 없잖아. 그걸 어쩌게? 하지만 데스헤드랑 관련된 걸 찾아봐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 그나마 다행이지. 진짜 존나 낙천적이네. 근데 내가 보기엔 다 쓸모없는 얘기야. 이런 걸 어디서 기록하는지 알아내야겠어. 이런 걸 어디서 기록하는지 알아내야겠어. 분명 어딘가에 숨어서 기록하고 있을 거야. 공개된 장소에서 기록하진 않을 테니까. 어딘가 조용한 곳이겠지. 눈에 안 띄는 곳. 놈들의 비디에 들어가면 위치를 알려주는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글쎄, 설마 그 정도로 멍청하겠어? 더 좋은 생각 있어? 좋은 생각 있어? 음흠. Pleasures of Night City라는 도메인에서 찾아보자. 다크넷에 쌍둥이 도메인이 있어. 거기라면 온갖 것들이 다 있거든. 분명 뭔가 찾을 수 있을 거야. 잠깐 생각 좀 해보자. 자, 픽서를 한 명 알고 있어. 웨스트브룩에 있는 픽서한테 연락해볼게. V, 픽서는 정보를 쉽게 흘리는 인간들이 아니야. 몇 번 도와준 적이 있거든. 나한테 빚진 것까진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 얘기라도 해봐야지. 그동안 NCP 도메인에서 뭐가 나오나 확인해봐야지. 벤에서 기다릴게. 자, 전화를 하거나 지그재그 스트리트의 와카코의 사무실 들어가서 와카코를 만나자. 금방이죠. 와카코 사무실이. 와카코, 나야. 그래, 무슨 일이야? 브레인댄스를 찾고 있어. 브레인댄스를 찾고 있어. 어, 특별히 찾는 거라도 있어? 케이스에 데스헤드 나방 로고가 있는 거. 아니, 너무 훅 들어오는데. 그건 조심하는 게 좋아. 하나 구해줄 수 있어? 그 기록 하나 구해줄 수 있어? 아니, 근데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알아. 그게 누군데? 지그지그 스트리트에 가게가 있어. 온갖 걸 다 때려 넣은 판도라의 상점이지. 너도 염동력 쓰는구나, 와카코. 고마워, 와카코. 몇 시간이고 널 꼴리게 성... 만들어줄 만한 게 있어. 이건 뭐 하는 거야? 상상력을 발휘해봐. 그러려면 여긴 뭐하러 왔겠어? 상상으로 하기 싫어서 온 건데. 어디디디용. 그래, 그래 보인다. 뭐 골랐어? 자, 좀 특별한 브레인 댄스를 찾는데. 그래, 죽이는 거 있나 찾고 있지. 브레인 댄스인데. 무슨 일이야? 좀 좀 야한 거? 아니, 하드코어한 거. 여긴 그런 거 없어. 여기 말고 지그지그 스트리트에 가면 별 괴상한 것들을 파는 놈이 있을 거야. 여기가 지그지그 스트리트 아니었니? 어, 알았어. 뭐 좀 그러면 여기 뭐가 있는데? 번역이. 말뚝법사는 뭐냐? 아, 이런 끔찍해라.
판매 판매. 아니야, 신화 아이템은 웬만하면 영웅이나 아껴둬야지. 그래, 판매 판매. 몇 시간이 아유, 참 돈 벌기도 힘들다. 아니요, 분해 많이 했어요. 이번만 이건 처음으로 한번 팔아본 거예요. 네. 여기 있는 딜러? 그냥 나중에 다시 올게. 누가 봐도 야한 거 파는 딜러로는 안 보인다만. 넌 어때? 살도 있어? 아니면 그냥 멀뚱이 구경이나 하러 온 거야? 기다려봐. 특별한 브레인 댄스가 필요해. 비디를 찾고 있어. 좀 특별한 건데. 특별한가? 경찰이야? 아, 내가 경찰이었으면 널 체포할 증거는 차고 넘칠걸? 그랬으면 넌 벌써 수갑 차고 있지. 이거 다 증거로 쓰면 되겠네. 알았다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찾는 거 있어? 제일 잘 팔리는 물건으로 줘. 데스헤드가 좋겠어. 전문가인 줄은 몰랐네. 데스헤드 건 가격이 만만치 않은 것도 알겠지. 어, 뭘 팔고 있지? 뭐 좀 재밌는 게 있나? 자, 검게 타버린 데스헤드 모스. 잠깐만, 좀 할인 안 되냐? 적금의 할인 이벤트 같은 거 할 생각 없어? 아니, 단골 할인 이벤트만 하는데 돈 없으면 꺼지라고. 이런 쉣. 뭐 좀 재밌는 게 있나? 그렇다. 고문 모음 15탄 뭐냐? 띠용. 다음에 또 사러 오라고. 자, 벤에 있는 주디와 만나자. 야, 이 병신아. 똥물에 튀겨 죽일 새끼야. 이 족같은 새끼야. 거기 딱 기다려. 로보캅도 아닌 비트캅. 우리 귀여운. 넌 뭐가 또 그렇게 생겼냐? 자, 알았어. 안녕, 브이. 준비는 내가 할게. 리스가 잘 고정됐는지 확인해. 내가 편집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보면 돼. 느낌 알지? 어, 알아. 준비됐어. 준비됐어. 나한테 뭐가 보이는지 설명해줘. 내가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 뭐야? 깜찍하군. 일단 재생으로 한번 쭉 보고. 편집 모두 준비 다 됐어.
그래. 이제 마음대로 둘러봐. 일단 가보자. 센스를 가진 새끼들이 또 있겠어? 불쌍한 새끼. 넬러나 주변을 좀 잘 살펴보죠. 단서가 될 만한 것들. 피자 초밥. 주문했네. 인초비와 유전자 변형 올리고 참치 단백질의 향. 참치는 안 들어가죠. 참치 단백질의 향은 뭐냐? 아, 하기에 뭐. 자, 여기 실험복에 일렉트릭 코플 로고가 있어. 일렉트릭 컵. 스캐빈저야. 사람을 토막내는 거 말고 XBD도 만드는지 누가 알았겠어. 평범한 상자야. 데커, 타나카, 로저스 로고. 그냥 쓰레기 더미네. 역시 합성 커피 향기가 최고지. 차갑게 식었어. 버거 슬라이스네. 커피가 식었어. 하루는 됐나봐. 그런데 피자는 새로 시킨 거였어. 그래서? 누가 주기적으로 버거 슬라이스에서 피자를 시켰다는 건데 맛과 건강까지 포기하면서. 제품은 공통점이 있어. 원인까지 가서 버거슬라이스 일렉트릭으로 발전소를 시키는 버거슬라이스도 맞고. 그런데 어떻게 확신해? 이럴 때 어떻게 확신해? 차터 1에 있는 오래된 일렉트릭 코프 발전소로 가자. 우선 거기를 확인해봐야겠어. 얻을 수 있는 건 이게 다야. 낭비할 시간 없어. 빨리 가야 돼. 그래, 같이 타고 갈래? 14레벨 좋아. 그래, 가자. 우리 주디 잘한다. 주디 운전 실력 좀 보자. 자꾸 생각나네. 아까 그 BD 말이야. 데스헤드 놈들이 만든 거. 놈들이 기록한 게 죄다 XBD면. 그만해. 이블린을 그딴 데 이용할 만큼 멍청한 새끼들은 아닐 거야.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이블린 실력이 얼마나 좋은데 거기다 돌 임플란트까지 가지고 있잖아.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애가 아니란 말이지. 이동 건너뛰기. 자, 도착했어. 들어갈까?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아. 난 여기서 서브넷을 스캔할게. 시설 도면이라도 있는지 좀 찾아봐야겠어. 뭔가 찾아내면 합류할게. 그때까지는 홀로콜로 연락하자. 오케이. 알았어. 좋아. 들어간다. 자, 본관으로 가십시오. 딴딴.
어메 애들 많은 거 보소. 누가 누구 보고 양아치래? 얼른 나오라고! 뜨던 뜨던. 귀띵. 어머 잘게 놔주지 마! 도면을 찾았어. 금방 거기로 갈게.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길을 찾아봐. 겐지 대기 중. 아니 겐지 대기 중인가? 겐지 대기 중. 대기 중 대기 중 대기 중 대기 중 대기 중. 아, 으아. 야 너무 줄이네요. 어 근데 이거 그래피티 찾은 거 이거 그거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퀘스트로 떴나? 찾은 걸로 찾았나?
헤이 헤이 야 멀쩡 어렵게 돌아오셨어. 니가 돌아와가지고 나도 고생했잖아. 아무튼 옛날에 폴아웃3 맨 처음 하던 느낌 나고 참 재밌어. 괜찮아. 심지어 근접 공격은 더 쉽단 말이야. 자 이제 알았지. 내려가는 길 찾았어. 내 위치 보여? 보여. 금방 갈게. 잠깐 잠깐 기다려봐. 너도. 아니 대체 왜 또 이거 피스톨이 이걸로 바뀌어 있었어? 야 나 이거 좀 써보자. 나 솔직히 이거 얻어먹고 하나도 안 써봤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기다려. 하지만 일단 뭐 가능하면 칼로 까다나. 회의 잠깐. 거의 다 왔어. 나왔어. 어머. 지하 2층으로 주디. 내려가야 돼. 이블린을 거기에 가뒀을 거야. 저 셔츠 눈에 익은데 들었어? 뭘 들어? 안 들었어. 이블린 거야? 맞아. 어? 이블린의 셔츠. 오늘 내가 메사이온이니 부족한데 이걸 어쩌지? 괜찮아. RTL을 점거하면 테이크 다운 당할 거니까. 너도 테이크 다운 당할 거니까. 로컬 네트워크. 조심해. 소리가 들렸어. 미안 다시 껐어. 어 뭐야? 왜? 무슨 대갈통을 부셔? 나도 도울게. 주디야! 오늘의 날은 한 마리의 악기 나찰이다! 아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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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 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아 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도 아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아니 이거 나 카메라 껐잖아. 킨 것도 아니고 오프라인 키는 게 끄는 건가? 그렇군요. 왜 이거 반대잖아 그러면은. 왜 키면 꺼지고 꺼지면 켜져?